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WTR 소식통과 러시아 소식통, 유럽에 있는 이 탈북민 고위 소식통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적인 일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엎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을 만난 그 의미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용맹함이 러시아 언론들도 발칵 뒤집어 엎었다라고 긴급하게 전해왔습니다. 이야기에 이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 가기 전에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과 또 러시아를 뒤집어 엎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는 대만의 국제적 문제와 유사하다라며 오늘날의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는 또한 핵 공격은 전 세계적인 문제. 이에 중국 공산당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을 하며 러시아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했죠. 그 이후에 저의 소식통들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보다 그 누구도, 역대 대통령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상 오늘날의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는 뒤돌아보면 육자회담부터 또한 이 보락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벌어주었습니까? 그 뒤에는 김정은의 핵,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가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오늘날의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는 바로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 당신들이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 핵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가장 큰 건 무엇이겠습니까? 워싱턴 선언을 통한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의 기항.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요. 이제 미국의 무시무시한 전략 핵 잠수함이 한반도, 동해바다와 남해바다, 서해바다를 휘젓고 다니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얼마나 혼쭐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오늘날의 김정은의 이 중국 공산당 핵 사냥개 전략은 스스로 함정을 판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김정은에게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지금 현재 이 동북아, 극동아시아, 이 동북아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도드라지게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핵과 또 중국 공산당, 러시아를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이 국제법을 유린하는 절대악, 절대악의 세 국가는 바로 북한, 중국, 러시아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전 방송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군사 전문가들, 군사 언론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동북아의 맹주가 되겠다. 군사적 우위도 우위지만 외교적 초강수로 중국과 러시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정말 아시아의 맹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 저의 WTR 소식통도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북한 김정은을 잡아먹고도 남을 아시아의 호랑이다라고 강조했죠.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 저의 내부 소식통과 특히나 유럽에 있는 고위 탈북 소식통은 역사적이다.
정 감독, 역사적이다, 이거는. 이거는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젤렌스카 여사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황을 이야기하며 한국에 군사 장비를 요청을 한 이후에 또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을 했지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라며 영부인을 만난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딱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것은 무엇이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면서 이 러시아의 비인도적 행위 용납할 수 없는 거다라고 강조했죠. 여기서 러시아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젤렌스카 여사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의 내부 소식통은 우선 러시아 소식과 지금 유럽에서 정보를 준 분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감독,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미국 국빈 방문하기 전에 러시아를 까고 갔지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카, 대통령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를 만나면서 윤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용납하지 않겠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무기를 줄 수도 있다라는 워딩으로 들으시면 정확합니다. 이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수를 둔 겁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굉장히 위미심장한 멘트를 했는데 그 부분은 무엇이냐? 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소식통들, 여러 소식통들이 윤석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영부인 만난 거에 대해 그야말로 경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어 엎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외교라고 하는 것은 푸틴이라는 이름이나 러시아라는 이름, 그 국호나 대통령을 이름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외교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한 방에 뒤집어 엎는 수법이 아주 멋있지요. 이것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지금 유럽 언론들도 러시아 소식통들을 통해 한마디로 러시아가 난리가 났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가 막히게 러시아 푸틴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한마디로 유럽 언론들도 속속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통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을 만난 것에 대한 나의 의견. 정성상 감독 선생, 이렇게 보자요. 지금 김정은은 가장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왜? 러시아를 까면서 중국을 까면서 사실상 북한 김정은을 정조준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용납하지 않겠다. 그것은 사실상 북괴 김정은의 핵을 겨냥했으며 중국을 겨냥했으며 러시아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작심 메시지라고 해석이 돼요. 길이니까 얼마 전에도 지금 현재 북한 외무성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했지요. 북한 외무성 최선이 북한 김정은 이 윤석열 이치한데 꼼짝 못해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과 러시아 중국을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뒤집어 엎는 윤석열 이치의 그 용맹함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기니깐 남조선에 있는 탈북자들
윤석열 대통령 잘 모시라요. 캬,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북한 인민들을 해방하는 통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이 내부 소식통과 유럽 고위 소식통들이 강조하는 핵심,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일을 반드시 해낼 뿐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